비트코인을 이용한 상거래의 경우도 일반적인 상거래의 지불 메커니즘, 페이먼트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동소이합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링크나 QR코드를 이용하는 거죠. QR코드를 지불한 사람이 딱 읽으면은 거기에 이런 비트코인 URI가 딱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물음표 있고 R 있잖아요. R이 있는 요 부분은 전자지갑 왈렛이 해석할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요 R이 딱 붙어 있으면 아하, 이거는 여기 있는 이 주소로 방문하라는 뜻이구나. 방문하는 목적은 돈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걸쓸 지갑이 아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R이 붙어 있는 요 주소로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요 HTTP GET을 요청하는 거죠. 이 페이지, 여기 있는 페이지를 달라. 그러면은 이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돈을 받는 사람이고, 이 양쪽에 왼쪽에는 두 개는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Payment Request 그러면은 기아가 나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었으니까 짜장면 가격 5천 원을 지불해 달라. 이런 것들 Payment Request 해서 언제까지 지불해 달라, 그죠? 요걸 보내주게 되죠. 그럼 왈렛이 그것을 보고 다시 사용자에게, 여기 왼쪽에 있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 지갑, 요거는 또 받는 사람, 돈을 받는 사람, 그렇게 되겠죠. 돈을 받는 사람의 웹 서버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웹 서버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사람한테 지갑이 물어보는 거예요. 요렇게 뭐 짜장면 값 5천 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불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서 오케이, 그렇죠? 예스 버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왈렛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먼트 트랜잭션 요것을 만들어서 서명하고, 그런 다음에 혹시라도 리펀드 같은 경우는 돈을 돌려받아야 될 상황이 있을 경우, 그럴 경우 요리로 돌려보내달라 하고 어드레스를 첨부해서 보내는 거죠. 짜장면 가격이 5천 원인데 내가 6천 원을 지불했다. 그럼 1천 원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 돌려받을 주소를 미리 이렇게 할당을 하는 거예요. 뭐이 주소가 쓰인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거나 전달하면은 여기서 리시브가 보고 자기 서명 첨부해 가지고 퍼블리케이션, 그러니까 피어투피어 네트워크에다 공프를 하게 됩니다. 이때 X.509 요것은 이제 페이먼트 프로토콜과 관련돼 있는 어떤 인크립션 메서드죠. 요걸 이용해서 거래가 보안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방식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페이먼트 ACK는 어크날레지먼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잘 받았다 라고 이렇게 해서 잘 받았다 영수증을 보내주는 거죠, 일종의. 그런데 영수증을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이 블록체인 메커니즘 자체가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받은 것은 아니죠. 왜냐니까 다음 블럭에 기록이 되어야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블럭에 기록될 때까지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일단 뭐 네가 보낸 건 받았다는 것을 페이먼트 어크날레지먼트, 땡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저희 중국집을 이용해 주십시오 하고 메시지를 보내면은 얘가 다시 왈렛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잘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라고.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거래 방식입니다. 전자상거래 메커니즘 다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토콜도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앱을 작성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라이브러리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가져다 쓰기만 하면 돼요. 근데 비트코인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블록체인 1, 2, 3, 4에 그 특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쓰는 특징은 1세대 같은 경우, 1, 2세대는 다 QR코드를 주로 이용합니다. 그런데 4세대 오픈애시에서는 책상 코드를 이용해요. 오픈애시 책상 코드는 QR코드와 역할은 같습니다. 역할은 같는데 좀 메커니즘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홍길동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모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몇 개죠? 3, 3, 9, 9개네요. 9개의 자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모입니다. 자모가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 자모 각각을 다른 색깔로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16색으로 표시를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16색으로 표시하면 자모 하나가 16색이고, 의 구성까지, 구성계를 표현할 수가 있죠. 구성계를 표현. 경우의 수가 16의 구성이 됩니다. 그죠? 요게 아마 한 6, 70억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주소를 이렇게 색상, 자모의 색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색상 코드입니다.
이 색상 코드는 QR 코드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죠.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아니까 지금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도 그러니까 이 홍길동 위에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밑에 이렇게 헛쳐서 놓진 않습니다. 그냥 홍길동으로 표현됩니다. 홍길동 되는데 뭐 지금 자모를 따로 표현하기 힘드니까 이렇게만 해놓을게. 요런 근데 지금 자모 각각이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은 QR 코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그 내용을 보더라도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찍어서 QR 코드를 해석을 해서 문자열을 이렇게 뽑아내야지 되는 거죠, 그죠? 밑에 문자열 같이. 그런데 색상 코드는 그대로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더라도 아, 대상자가 누구구나 하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죠. 좀 전에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수타 짜장. 그죠? 이렇게 수타 짜장이라고 해서 다르게 자모를 각기 다가는 색깔로 표현하게 되면 요것 자체가 URI가 되고 하나의 유니폼 리소스 아이덴티파이어로 역할을 하면서 또한 사람이 봐도 이게 아 이건 수타 짜장이구나 하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QR코드보다는 현재 진보된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이 세상 코드를 하게 되면 밤에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면 그 불빛에 반사되어서 원래 색상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색상 코드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불빛이나 전등빛에 의해서 색상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원래 이게 색상은 일반적으로 256 컬러로 쓰잖아요. 그256 컬러를 쓰지 않고 16 컬러를 쓰는 이유가 색상의 그 뭐랬나 미묘한 미세한 차이로 인해서 잘못 인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하나이고 그리고 불빛에 비쳤을 때 색상이 변화하는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방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만 해결된다고 한다면은 색상 코드는 QR 코드에 비해서 현저히 뛰어난 방식이죠. 그리고 또 다시 하나 또 언급해볼 만한 것이 언급해야 될 내용이 뭐냐니까 그러니까 QR 코드 말고 블록체인 이제 거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요 내용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이 돈이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음 블록에 이게 기록되기 전에는 받은 사람이 받았다는 것을 준 사람이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더블 스펜딩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블 스펜딩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받는 사람이 처리하는 어떤 방어책이 있어요. 방어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last in first out LIFO라고 얘기합니다. last in first out 방식을 쓰는 거예요. LIFO 이건 회계학적 용어입니다. 재고 관리에서 쓰이는 메커니즘인데 이건 뭐냐니까 비트코인 누군가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자마자 바로 써버리는 거. 즉각 써버리는 거. 즉각 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즉각 써버리면은 써가 있었자가 맞나요?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이게 맞겠다. 즉각 써버리게 되면은 그 위험, 더블 스펜딩의 위험을 내가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폭탄 돌리기. 그죠? 이게 폭탄 돌리기 방식입니다. 폭탄 돌리기. 그러면 뒷사람이 더블 스펜딩이 따르면 뒷사람이 덤터기를 쓰는 방식이고 다음에 파이프 방식은 이거는 first in, first out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들어왔던 거 오래된 재고부터 소진시키는 게 first in, first out이에요. 이 경우는 위험을 내가 감수하는 거예요. 위험을 내가 감수한다. 이거는 정말 뭐 인도적이긴 하지만은 정말 인도적이고 도덕적이긴 하지만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방식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트랜잭션에 있어가지고 페이먼트 프로토콜과 관련해서 이 페이먼트 프로토콜 중에서는 블록체인의 페이먼트입니다. 블록체인의 페이먼트 프로토콜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멀지가 뭐냐니까 이걸 이제 멀지 어보이던스라고 얘기하는데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블록 내에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기록되기 때문에 자금의 사용이 씀씀이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A가 B에게 어떤 코인을 지불했다 그러면은 A는 B가
A로부터 받은 코인을 나중에 어떻게 썼는지를 다 추적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멀지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A가 있고 B가 있어요. A 있고 B도 있고 C도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같이 그러니까 D 입장입니다. D가 A로부터 받은 코인과 B로부터 받은 코인과 C로부터 받은 코인을 E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냐니까 지금 D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D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재밌는 게 뭐냐니까 A는 자기 걸 추적하면서 그죠? A는 D가 E에게 돈을 지불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B 역시도 A 돈을 D가 E에게 지불했다는 걸 알 수 있고 C 역시도 A, B가 다 E에게 지불했다는 걸 D를 통해서 그걸 추적할 수가 있죠. A, B, C는 서로의 정보를 서로에게 공개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D 때문에. 가운데 있는 D로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A, B, C가 다 D에게 지불한 겁니다. D에게 지불했고 그리고 D가 재차 A한테 받은 A와 B한테서 받은 B와 C한테서 받은 C를 E에게 지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A, B, C 세 명은 이 자금의 흐름을 나중에 다 추적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멀지가 되는 거잖아요. A, B, C 세 개가 멀지가 됐죠. 세 사람으로부터 받던 세 개의 코인들 합쳐서 D가 하나의 지불 수단으로 해서 아웃풋으로 내보내버린 거죠. 그죠? 이걸 멀지라고 합니다. 합쳤으니까. 멀지를 하게 되면 D는 괜찮겠지만 D한테 돈을 준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정보를 노출하게 되는. 그래서 D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이 D의 도덕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블록체인 페이먼트 프로토콜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입니다. 이 위험 자체는 어디서 비롯되느냐니까 블록체인 자체의 메커니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표준화폐 같은 경우는 또 좀 다릅니다. 표준화폐는 일단 거래 자체가 다 암호화돼서 되니까 거래 기록은 암호화됨.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이걸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라이퍼나 파이퍼, 뭐 피퍼나 리퍼 같은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같은 그런 개념도 필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방어책이라든가 폭탄 돌리기 같은 게 필요하지가 않죠. 왜냐니까 그거는 거래 기록이 암호화 때문이 아니고 요거는 그리고 멀징의 필요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멀징 회피가 불필요. 하고 두 번째는 거래가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거래는 실시간 기록. 10분 동안 기다리는 블록이 없단 말이죠. 따라서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라든가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 같은 라이퍼. 이걸 선입 선출, 이걸 후입 선출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뭐 이 회계학이나 재무 또 재고자산 관리 이럴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런 것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그것이 표준화폐의 특징입니다.